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치 정보 시스템 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그동안 수거한 북한 쓰레기 풍선 일부에서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북한이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은 쓰레기 풍선이 GPS를 탑재했더라도 기상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풍선 부양 기술 발전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28차례에 걸쳐 풍선을 날렸고 그 수량은 6,000개가 넘습니다.